장시호 녹취록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뉴탐사의 보도는 정말 최근에 그 파문을 일으켰던 굉장히 많은 그 폭로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녹취록 보도는 진짜 메가톤급의 그런 강도를 갖고 있는 보도였어요. 사법 거래가 검사 쉐리들의 그냥 DNA, 아, 모든 검사는 다 그러지 않죠. 그렇지만 이 특수부 검사들의 DNA에 아로 새겨져 있는 그런 일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보도인데, 어머나 그 부장검사님 김영철 검사님이 강진구 변희재를 고소했대네요. 최한호는 고소하지 않았네 아직. 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네. 저는 주소만 깠을 뿐. 장시호가 고소를 해야 된다. 장시호가 고소를 해야 된다. 아, 근데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태국에서 귀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고소하려면 들어와야 되잖아. 자, 이렇게 응?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그냥 검사 안 왔어. 쪽팔려서 만났다고 한 거야. 이러면서, 피디님, 여기 그 기사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오거든요. 김영철 검사가 직접 언론인들한테 깐 문자가 나옵니다. 카톡 문자. 그러니까 장시호가 11월 7일과 11월 26일에 두 번이나 사죄의 문자를 보냈다. 자기가 과실을 하기 위해서 사죄의 문자를 보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받아가지고, 봐라 우리의 김영철 검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김영철 검사님은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는 분이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30분 동안 친히 전화 통화를 해주셨고, 사실은 장시호의 거짓말인 걸 가지고 이렇게 뉴탐사가 위험한 보도를 해가지고 민주진보진영을 전부 다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왜 위험해요? 민주진보진영이 저거 다 위험하네, 저것 때문에. 삼성이 위험한 주제. 이상한 놈이야, 저 진짜. 누가 그런 놈 다닌대요? 아니, 동물들. 아, 그 동물떼들이 또 몰려다니면서? 예. 아니, 이거를 왜. 근데. 뭐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여기서 스스로 자백을 했다고 생각되는 게. 삼성에서. 네가 받은... 전화를 해가지고 그 검사가 전화를 받으면 네가 친윤 유튜버니까 검사를 받은 거, 전화를 받은 거야. 친검 유튜버라는 걸 인증한 거야. 자백했어. 아, 김영민이. 우리가 전화하면 받습니까? 아니, 그리고 기자들이 전화해도 안 받지, 지금은. 난리. 선택적으로 받는다고 난리예요, 지금. 근데 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그렇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민이. 출세했네. 출세했어. 나도 한번 전화해볼까? 전화해봅시다, 나. 네? 맨 마지막에 문자. 예. 네. 아니, 근데 저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이 작년 11월. 11월 7일 날 주고받았고요. 예. 주고받... 예. 요거 전제화면으로 보세요. 저기. 뭐, 구구절절 하여튼 거짓말했다 이 얘기예요. 예. 차마 면목이 없어. 전화도 못 드리고. 오빠! 오빠! 그러더니 검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 기자님 어떠세요? 전직 기자님. 엊그저께까지 오빠! 나 세수 중. 오케이. 이렇게 주고받다가 검사님 차마 면목이 없어 전화도 못 드리고 감히 문자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변호사랑 일도 하고 사무국장이랑 사채도 하고 돈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사채하는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했어요. 밝혀졌습니다 이미. 당시 저는 세무서사에 영재센터 파산을 나르면 영재센터에 법인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저희 제주도 집까지 압류당한 상태였습니다. 압류당한 건 맞지만 돈이 없진 않았잖아요. 한 달에 천만 원씩 부모가 줬잖아요. 이런 거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취재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참 자백이 나왔으니 이게 마치 진술서랑 가름할 수 있을 만한 서류이니 이 우리 검사님을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했으니까 네. 태국에서 소환을 해야죠.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죠. 아, 그러네. 거짓말한 사람을 네. 조사를 해야지, 일단은. 네. 근데 왜 장시호는 고소를 안 하지? 변희재하고 강진구만 고소했어.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불러야죠. 참고인으로 네. 불러가지고 진짜냐. 그러니까 참고인이 아니죠.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쓰였어요. 우리 역시 네. 기자님다운. 지금 이 두 사람은 바람핀 게 들키지 않아야 되는 이해 당사자잖아. 그러면 서로가 얼마든지 입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뭐라 그래. 증거인멸이라 그러잖아. 그 증거인멸 중에 하나로 저걸 갖다 줬을지 어떻게 알아. 자, 여기서 또 결정적인 실수를 이 김영철 검사가 했어요. 다시 한번 그 보여주세요. 그래서 KPI, 용민아 네가 좋아하는 KPI 전혁수 기자도 그 기사 썼더라. 내가 이따 소개해둘게. 저 위에 저게 뭘까? 장시호가 보낸 저게 뭐야? 한 시간 전에. 문자를 보내기 한 시간 전에 보내준 저 파일의 정체는 뭘까요? 뭔지 아세요? 모르겠네. 모르시죠? 저 어떻게 알아요? 뭔지 아세요?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지만 되게 뒤에 M4A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저거 음성 녹취 파일이겠구나 하는 느낌은 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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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냐? 저게 장시호하고 전혁수가 한 시간 동안 통화한 거야. 그거를 왜 검사한테 보내주니? 그걸 보내준 다음에 왜 검사한테 저 문자를 보낼까? 사과 문자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주장해 주십니까? 기자랑 한 시간 동안 통화한 거를 검사한테 왜 보내줘요? 공범끼리 지금 짜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 두 가지가 진행이 되면 되겠네요. 일단 수사, 제일 먼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예. 검찰에서 지금 공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예. 공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검찰에서 내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징계 여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직위해제를 해놓고.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인가요? 예. 그죠?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김영철, 김스타하고 네. 장시호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상황이 있는 거야. 예. 예. 근데 저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또 증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등신을, 예. 김영철 쟤는 진짜 바보 같은 게 저거를 그대로 노출했어. 그래서 지가 지 손으로 범죄자하고 증거 자료를 갖다가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저걸. 저걸 다름 아닌 전혁수 기자가 KPI 뉴스에서 깠어. 좀 페북하는 대신에 기사를 좀 봐라. 아니 검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자기가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오픈을. 어. 저거는 이제 구속해야 된다라는. 구속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예, 증거인멸인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끼리 뭔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예.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게 지금 만천하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가 공개했어. 그것도 예. 지 손으로. 본인이 했어. 어. 그러니까 셀프 구속이지 저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거는 뭐 구속돼야 되는 어떤 정황 증거로 밖에 확인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보시면은 예. 왜 이런 문자가 그 시점에 오갔는지 아실 수 있는데 예. 11월 1일에 예. 그 정유라 씨가 예. 유탐사에 처음 출연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11월 2일, 3일까지 거의 3일 연속으로 방송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은 장시호 녹취록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좀 아마 지금 이 녹취록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건 정유라가 확보했던 녹취록을 이 공개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어떤 녹취록이냐 잠깐 제가 그 끼워서 설명하자면 바로 이 지인과 전화하는 걸 운전기사가 녹음한 거였어. 그렇죠. 운전기사가 녹음한 녹취록이고요. 그거보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통비법이 걸리지 않느냐 뭐 어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머뭇거렸고 뭐 이랬던 거 아니야. 이때 이게 그게 아니야. 그냥 지인이 그냥 갖다 준 거야. 둘이 통화했는데 그 한 사람이 갖다 준 거라고. 그러니까 저 지금 문자는 이거하고 다른 문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녹취록, 예.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녹취록 때문에 저런 문자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지. 주고받아서 어떤 증거자료로 남겨놓으려는 이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딱 그 시점이에요. 그럼 장시호 녹취록이 있고 이것이 송영길 대표가 확인을 했거든 또. 그렇죠. 송영길 대표 측에서 지금 정유라는 송영길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뭐 작전을 한 것이다 이러고 가로세로 연구소 가가지고 또 돈을 벌고 있어요. 이 그렇죠. 친구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운전기사 녹취록은 자기가 조작을 했다. 송영길을 엿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나에게 이제 돈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수 인사들이 돈을 안 써요 정유라에게. 왜 그렇죠. 그랬느냐? 송영길은 이미 죽었는데 그걸 왜 또 뒤통수를 치느냐? 그렇지. 이러면서 모금도 제대로 못했어. 그런데 예. 다 아시다시피 그 김영철이 송영길 대표를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지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하나 저의 뭐 불륜 및 이게 불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초점을 그렇죠.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는 동물농장들이 있는데 불륜이 좀 선정적이고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재밌는 이슈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모해 위증을 그렇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게 뭐 명백한 증언이 나온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듯이 징역 10년 이상의 예. 중형을 10년에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재예요 이게. 게다가 사법거래까지 얹으면 얼마가 될까? 지금 당장 탄핵하고 파면한 다음에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김영철입니다, 지금. 지금 빨리 지난번에 정유라 잡으러 독일 갔듯이 예. 지금 장시호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KPI 뉴스 보세요. 전혁수 기자가 이 친검 유튜버들의 바람과는 전혀 달리 지금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사과문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사로 썼어. 거 봐보세요. 앞부분만 보여줄게. 2013년 11월 7일 KPI 뉴스와 통화 후 김검사에게 사과문을 보냈는데 기자하고 통화할 땐 검사님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해놓고 스스로 KPI 뉴스 통화 녹음
검사에게 보낸 다음 1시간 뒤에 사과문을 전송했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김영철이 가서 확인했다는 거 아니야. 저녁 술. 그게 여기 다 그대로 적혀 있다고. 둘 간 문자를 확보하고 장시호는 변호사가 오빠 연락처 달래서 줬다 그러고 어? 김영철은 오케이. 이거는 자기 변호사가 중간에 사임을 해야 되는데 오빠 연락처를 달라 그래서 서로 주고받아. 이런 짓들을 왜 하냐고요. 이런 짓들을 검사하고 피의자가. 집안의 사적 소송 자문도 한 정황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울면서 자문을 구했다.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 그러다가 울면서 세 번을 울었대잖아. 한 시간 동안에. 진실의 벽에 부딪히기만 하면 말을 바꾸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김소연이니 이봉균이 어? 친검 유튜버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동물떼들 친검 다 한편이야 이제 봤더니. 다 친검 유튜버들. 다들 지금 이 사과문 나왔으니까 끝났다 이 지랄하고 있어요. 끝났는지 한번 보자. 그럼 니들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에 대해서 다 책임져야 돼. 그럼 이재용한테도 사과문 보낸 게 나와야 되겠네. 당연하지. 응? 이재용한테는 보낸 게 안 나와. 자 보십시오. 김영철 검사가 공개한 장시호 사과문 알리바이 짜맞추기 가능성이 높다. 바로 KPI 뉴스의 보도를 이렇게 뉴탐사에서 서로가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공조가 되고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공조하면서 정리를 해서 표로. 11시 38분 2023년 11월 7일 11시 38분에 장시호와 통화를 하면서 전혁수 기자가 통화를 하면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해요. 세 번 말을 바꿔요. 12시 52분에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에게 전혁수 기자와의 통화 녹취 파일 전송해요. 자, 요 타임에 아까 PD님 그 문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몇 분이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세요. 김영철이 직접 공개한 문자. 몇 시? 12시 52분이라고 적혀있지? 자, 그러면 이거 전체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김영철 검사가 공개한 장시호 사과문은 알리바이 점 12시 52분이라고 적혀있지?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네가 까서 한 거야, 김영철. 저렇게 녹취 파일을 전송하고 그 다음에 14시 9분에 장문의 사과 문자를 김영철한테 보내요. 그리고 11월 8일 21시 36분에 김영철이 전혁수 기자에게 장시호의 사과 문자를 캡처해가지고 화면으로 전송을 해. 이게 증거가 조작되는 과정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시간대별로 확인을 하고 그 후에 김영철 검사는 사과문을 전혁수 기자에게 왜 보냈대요? 전혁수가 물어보니까 답이라고 그걸. 내 답이야. 내 반론이다. 그러고 저걸 보낸 거야. 지들끼리 짜놓고. 자 아니, 누가 봐도 그 사이에 저런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으면 예,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기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팩트체크 아닙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들고 취조할 때 써야 되는 자료 아니에요? 네. 너무 말이 짧다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네. 어? 민병선 후보님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발언 기회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아, 소중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안 에이 국회로 꺼져버려.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어요. 응? 김영철 검사의 인사발령 미리 알고 있었죠. 이거 해답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도 묵묵부답이에요. 병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이것도 오늘 들으실 거예요. 지금 녹취 들을겠지만 내일 구속영장 청구된대. 이런 얘기가 나와. 세상에.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건.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얘기한다니까 친구한테. 그래서 나는 오늘 가가지고 다 받을 거 다 받아야지 이런다고. 내일 영장 청구될 테니까 나는 오늘 가가지고 시술을 받겠대. 아, 그런 정보를 장시호가 어디서 얻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또 들어보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고 부적절한 성관계 관련돼 있는 핵심 의혹. 다 사실. 그리고 장시호가 그렇게 내가 피해자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과시하려고 했어요. 라고 했던 핵심이 영재스포츠센터 횡령 사건인데 민사에서는 졌지만 형사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죠. 나는 저게 공소권 없음으로 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돈 횡령했다고 자기가 자백을 했잖아. 순실이 언니 이모가 갖다 썼다며. 그런데 어떻게 형사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죠? 7억이에요. 7억이면 특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영철 검사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 검사하고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예. 지인의 거짓말을 했다 이거잖아요. 예.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치자 이거예요 저는. 어? 장시호가 어쨌건 나는 검사 백이 있으니 그걸 과시해서 뭐 지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시도를 했다고 쳐. 근데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천정이 머리를 뚫고 나간다는 둥. 예.
이런 거 디테일이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헐러벌떡 달려왔었구나. 네. 본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그 거짓말 그런 거짓말까지 해서 그런 디테일을 만들어 가지고 과시를 해야 돼요? 디테일이 더 뭐냐 구체적일수록 거짓말이 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티가 나죠. 너무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너무 그 김영철과 장시호의 관계가 지나치게 디테일하고 예 그 뭐 저는 청담동 게이트 지금 시즌 2다 이게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첼리스트 거짓말이다 이렇게 덮었다가 첼리스트가 거짓말한 것이다 덮었다가 지금 피의자로 전환시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격자의 진술을 다 뒤집어 엎어갖고 이 덮는 수법이 청담 게이트의 수법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과 다 한 몸이구나. 네. 그런 게 느껴질 뭐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제일 정말 웃긴 거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 혐의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프로포폴 관련해서 가장 장인적 수준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잘 파악하고 또 그런 보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송 작가입니다. 송 작가 TV를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분이 프로포폴에 대해서 전문가야. 전문가야. 끝내줘. 봤는데 역시 송 작가. 따끈따끈한 사실을 막 쏟아냈어요. 어제. 송 작가 TV에 의하면 장시호는 최순실하고 나란히 청와대 관저에서 프로포폴을 사이좋게 맞던 사이다. 이미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검찰들 그걸 다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프로포폴 투약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죠. 아니 대통령 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아니 최순실이 박근혜하고 무슨 사이입니까 뭐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둘이 그것도 가로장교한테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거예요 프로포폴을 그런 보도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프로포폴로 저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도 기소를 안 했고 이번에도 프로포폴을 먼저 낮에 장시호가 맞았고 밤에 수염과 가발과 변복을 하고 여자 하나와 같이 들어간 이재용이 원장과 함께 쓰리 뭘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거 이게 다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장시호도 프로포폴을 맞은 거에 대해서 기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수타한테 고맙다고 카톡했어. 지금 민사는 일단 돈은 그것만 해결 잘하면 되겠네. 세상에. 야 검사 사위만큼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사법거래가 핵심이에요. 이게.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걸 우리 검사님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30분 동안 나한테 얘기해줬어. 사실이 아니래. 이렇게 덮을 수 있냐? 니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뉴탐사가 분석한 내용들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이게 너만 알고 있어? 당연히 여자애가 하나 빡쳐서 신은 근데 그 여자애가 주사를 안 놔주니까 몸을 준 거야. 일단 거기서 성매매가 됐어. 두 번째 그 여자애가 이재용, JY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JY를 또 놔준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낮이 아니야. 병원문 닫고야. 그래서 거기서 셋이 또 꽂힌 거야. 그래서 JY랑 나랑 엮인다는 게 이건 거야. 같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가 JY를 소개했거나 데려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없지. 근데 같은 타이밍에 있었어. 근데 물어볼 수는 있는 거지. 그 날 같이 갔어. 낮에 내가 있고 저녁엔 JY가 있냐. 같은 날이었어? 같은 날이었대. JY가 왔던 거는 최근이야? 이 일 터지고. 일 터지고. 이었다면 이게 그년들을 잡으려고 CCTV를 돌렸는데 JY가 나온 거였다. 나랑. 근데 나는 진료 기록에 다 있는데 JY는 진료 기록이 없잖아. 그래서 얘가 얘네들의 수사 범위를 널린 거야 JY로. 지금 이 삼성물산 합병한 재판에 JY가 프로포폴 터지면 김스타 입장에서 너무 땡큐야. 그러면 배심원들 판단으로 저 만장이 나오고 이 판에 지금 검찰이 몰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민간인들은 아주 거쳐졌다고. 그렇게 되면은 법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 검찰한테 유리했잖아. JY가 가발 문제는 가발을 쓰고 코수염을 붙이고 와서 뛰었는데 이 병신들 병원 안에 CCTV를 안 띈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나오는 거야. 진짜야? 근데 당연히 방 안에는 CCTV가 없어서 뭘 했는지 몰라. 하필이면 주사기를 걷어갔는데 이지영이 그 전날 온 거지. 주사기에서 피가 나오면 당연히 근데 빼도 박도 못하네. 그건 빼도 박도 못하지. 다른데 이 내용은 얘기 안 했지?
절대 안 하지. 지금 스타트도 안 하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지금 국민경찰서에서 갖고 있어서 검찰에 올라오면 이거 지금 같이 자세히 내가 합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이야 당연히. 자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 것 같으세요? 이거 지어서 만든 것 같으세요? 느낌이 어때요? 얘 떨고 있잖아. 장시호가 자기가 잡혀갈까 봐 떨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그 전에 네. 보도됐던 독취록에서 네. 자기가 이제 이재용하고 자꾸 얽히는 네. 문제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는 맞아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걱정하고. 그런 진술을 지인에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네. 이런 얘기를 지어서 만들어. 그리고 이걸 지어서 만들었다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 삼성이라는 있는 사실을 폭로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삼성을 상대로 이런 걸 지어서 한다라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자기 과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네요.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네네. 이 앞부분에 그 잘려 나간 부분인데 거기서 뭐냐면 야 구속영장 청구됐대. 떨어졌대. 어? 무슨 소리야? 이거 CCTV가 다 까졌대. 어? 그래서 나 오늘 가가지고 지금 시술 받을 거야. 야 내일 청구된다는데 오늘 가서 시술 받는다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는 1분 안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랬나 봐요. 자 전체 화면을 보이십시오. 뉴탐사의 지면도 참 탁월합니다. 너무 정리를 잘했어요. 2시간짜리 방송 보기 싫으시면 이거라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진짜 한 1분이면 읽으니까 요즘에 뉴탐사의 이 보도 올라오는 거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성형외과 병원 문 닫고 프로포폴 투약하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 이재용 부회장이 자주 가는 성형외과에서 병원 문을 닫은 뒤 프로포폴을 투약했대. 근데 이미 저 자주 가는 성형외과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투약이 발견이 됐어. 그래서 5천만 원짜리 벌금을 받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 근데도 그걸 끊지 못해서 다른 성형외과에 자주 가던 다른 성형외과에 가서 프로포폴 투약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석한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고 병원 CCTV에 이게 다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는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가발과 코스염 등 피에로 차림으로 변장한 모습이 찍혀 있었고 압수수색 당시에 혈액이 묻은 주사기도 발견돼서 이거는 본인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다 신모 원장에 대한 수사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녹취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아냐고 장시호가 수사기록 봤나? 이때 당시에는 수사기록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 저 장시호의 그 진술을 보면서 약간 의미점이 생긴 건 뭐냐면은 예. 그 장시호는 저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재용과 신모 원장과 모령의 여성이 셋이서 병원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예. 셋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원 예. 안에 셋만 있었는데 예. 셋이서 마약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성관계까지 가졌다. 이걸 장시호는 어떻게 아냐고. 나와요. 녹취록에. 신 원장이 나한테 얘기해 줬다고. 과연 신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시호가 신 원장의 엄청난 물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장시호가. 그러니까 송작가 TV에서 그 얘기를 갖다가 딱 짚어서 얘기를 했다니까. 장시호의 수준은 박지만 하면은 히로뽕이다. 보통 마약 사범 딱 잡아갖고 몸에서 혈액 채취하면 나오는 수준의 60배가 박지만한테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마 장시호도 혈액 안에서 흐를 거다. 랄 정도로 습관성으로 프로포폴을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병원하고 얼마나 정말 밀접한 관계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원장한테 여기도 보면 친구가 그 원장이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려줘야지 내가 가서 알려줄게 지인들하고 이러고 있어. 아니 근데 저는 저 장시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 원장이 장시호하고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재용과 여성 한 명과 셋이서 마약을 투여하고 성행위를 했다라는 걸 제3자에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걸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영철이 형이 가르쳐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철 오빠가?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 CCTV를 경찰에서 확보했다라고 장시호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신 원장이 자신의 어마어마한 범죄행위인데다가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될 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보의 가치. 제가 만약에 이재용이 무슨 뭐 성형외과에서 예, 스리썸을 했다. 예. 이런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은 예. 저는 이걸 들고 바로 삼성을 찾아갑니다. 어? 야, 100억만 내라. 내가 조용히 덮을게. 아니,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예. 거고. 근데 제가 만약에 확보를 했다면 예. 저는 일단 삼성은 찾아가 봅니다. 예. 광화문에 있는 본사 쪽으로. 강남으로 이전하면 한참 됐어요. 아, 이렇게 지금 정보가 어두워가지고 진짜. 괜히 강화문 가서 해볼 뻔했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저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네.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장시호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 네. 아니면 김영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영철한테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다는 예. 거예요. 장시호의 주장일 뿐이고 현재 맞습니다. 녹취록은. 자기 지인한테는 그 얘기를 참아 못해서 예. 신원장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있는 부분들이 100% 모든 게 다 사실이라는 건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제 MSG가 쳐져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거를 갖다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맹신하지 않아요, 녹취록을. 다만 녹취록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어낼 수가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자로서 이런 게 받았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저거는 수사 기록을 누구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 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 뭐 김영철이건 누구건 네. 수사의 과정에서 장시호가 굉장히 상세하게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 자, 그런데 이걸 잡고 뭘 하냐 말이에요. 검찰은 장시호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마약 투약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이렇게 압박을 드니까 장시호가 가서 김숙환을 먼저 만나서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이 압수수색 나오고 그 구속영장 청구돼서 두 사람이 구속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희가 죽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장시호는 발발 떨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난 너무 무서웠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이건희가 죽었어. 호흡기 뗀 것 같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김스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급히 연락 요망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전화를 해요. 근데 그때 전화를 못 받았어. 세수 중이었어. 이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호는 내가 이러다 검찰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판단을 한 거죠. 그럼 뭐 신원장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조사 그렇죠. 과정에서. 그리고 이건희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재용 쪽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 뭐 승계인이 뭐니 다 정리됐기 때문에 검찰하고 딜만 치면 될 수 있게끔 먼저 정리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느낀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재용이 스스로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해서 본인이 털어놓습니다. 놨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장시호는 2020년 10월 20일 이후에 이미 검찰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수사에 착수를 안 해요. 검사가.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판을 마무리 짓고 경찰이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그리고 약식 기소 방침이었던 프로포폴 사건이 결국 장시호가 언급한 두 번째 병원 사건이 추가 병합되면서 정식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으로 석방된 이후에 7천만 원의 벌금형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석방은 건드리지 않고 예. 어휴! 변희재 TV가 슈퍼챗을 보내면서 장시호가 직접 이재용의 쓰리썸 게임에 참여했어야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우리 변 대표는 화끈해요. 화끈합니다. 네, 저희의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예. 그랬어요, 분명히. 예. 예. 뭐 다른 쪽을 통해서 들었을 수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을 네. 통해서. 그다음에 네. 본인이 목격할 수도 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거 문제가 되면은 변희재를 고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저희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사실. 예, 여러분들 빨리 이 저 슈퍼챗이 내려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슈퍼챗으로 덮어서 좀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보십시오. 나는 여기에서 진짜 우리 뉴탐사의 이 멤버들이 탐사 보도의 전문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눈에 이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이재용 뇌물사건과 이재용 프로포폴 사건을 나란히 타임라인에 올려놓습니다. 2020년 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상습투약 혐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김땡땡 성형외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성형외과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실 걸립니다. 요걸 하나 딱 틀어주고 2020년 2월 14일에 검찰 이재용 뇌물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재용 파기 환송심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꼭지를 따지 않으면 이재용 풀어지면 우리 승진도 못하고 다 개판돼 이러면서 찾기 시작하고 그걸 장시호한테 압박이 들어가는 시점이 저 시점이에요. 2020년 10월 25일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 이제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한테 그 10월 20일 어림이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10월 20일 어림에 압박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장시호 이재용 프로포폴 상습투약이 제보가 되고요. 25일 날은 제보를 합니다. 그 이전에 압박을 받고 25일 날 제보를 합니다. 신땡땡 성형외과에 가는 거. 그리고 26일 날 뇌물사건 공판이 재개돼요. 그러니까 뇌물사건에서 삼성이 저 약점 때문에 제대로 반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2년 6개월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되고 이제 그 이후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재용에 대한 수사를 해요. 그리고 가석방을 시켜준 다음에 프로포폴 사건의 벌금 7천만 원이 선고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민병선 전 기자님. 이거는 이 흐름만 보면은 완전히 사법거래의 정황적 증거가 이걸로 정리가 된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예, 그런 전개네요. 일단 저는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추론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그 장시호 씨 주장으로는 예. 검찰이 CCTV를 확보를 한 거예요. 예. 예, 이재용의 그냥 이건 범죄 현장이기도 하죠. 근데 이미 그건 처벌을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포폴 투약 문제는 이걸 가지고 뭐 추가 기소를 하거나 또 사법 처리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쳐도 예. 어쨌든 기이한 행적 이재용의 기이한 행적을 담은 영상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지금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삼성과 이재용을 이 검찰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떡볶이도 예. 먹으러 간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죠. 아 불쌍하다 진짜. 이거 발목 잡혀가지고 차라리. 근데 이거는 무슨 뭐 건달들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검사냐 깡패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조폭이야 조폭. 사실 이 CCTV는 그냥 그 평범한 사람들 유명 인사가 아닌 사람한테 뭐. 그래도 큰 문제인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문제는 되죠. 집안이 막 가정 파괴가 되는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예. 이거 뭐 삼성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뻥 터진다. 예. 그럼 뭐 난리 나는 거잖아요. 주식 폭락하고 부회장 이제 뭐 외국의 그 사모펀드 같은 데서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엘리엇 이런 데들 들어와가지고 이재용 해임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찰 자료를 뭐 이른바 검찰 캐비넷이 확인된 건데 사찰 자료 그러니까 예컨대 휴대폰을 압수수색해가지고 뭐 개인정보 이렇게 취득한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런 예. 민간인 사찰이다 맞아요. 논란이 됐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이것도 지금 확보해서 어딘가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야 그러면 진짜 아니 기자님 네. 이걸 쥐고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미국에 공장 지어준다는데 이재용은 충분히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죠. 그것들을 네. 많이 의심해 왔고요. 그동안에.
국정농단 수사 그다음에 재벌 관련 수사 하라 했더니 그거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예. 그랬던 이 정황들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보이는 거죠. 재벌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네. 뭔가 사실 우리 다 봤지만 시장에 가가지고 먹던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집어주니까 끔찍해가지고 그걸 먹지 못하는 장면이 다 잡혔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옆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야. 재벌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건. 부른다고 가는 데 사람이 아닙니다. 재벌들이. 저는 이재용 씨를 뭐 드러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건 명백한 인권 침해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런 식으로 국가기관이 민간인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예. 예. 이건 국가기관이 아니라 조폭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거 진짜 이거를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게 그럼 이화영 사실 전 지사도 전 부지사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 이 장시호 사건도 마찬가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여기에 이제 송영길 대표 문제까지 지금 얽혀 있어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도 이런 어떤 사법 보복 예.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구속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송영길 대표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처럼 송영길 대표의 측근을 검찰에서 회유 협박했다라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해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정치 검찰들의 이 조작 수사 행태와 관련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면 종합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맞습니다. 이거면 따로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여튼 검사들의 이 뿌리가 상당히 길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검찰 캐비넷에 그 네.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 이거 다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네. 삼성이 잘한 건 아니고 이재용 씨가 잘한 건 아니고 왜 가발 쓰고 거기 가서 마약을 합니까? 마약만 하면 되지 쓰리썸은 왜요? 네? 그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네, 뭔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면 그건 구제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이재용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삼성도 제가 만약에 삼성의 뭐 비서라인에 있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지금 잘 됐다 오히려 싹 까버리고 다 정리해서 정권을 갖다 교체하는 것까지 가자 이렇게 나오는 게 나은 거죠. 지금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조폭 새끼들한테 지금 발목 잡혀갖고 돈은 돈대로 뜯겨 공장은 공장대로 막 사방에다 지어줘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근데 솔직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 전체의 자산이에요. 국민들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개 조폭 집단들한테 완전히 도륙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인 뺏기는 거 보세요. 네이버는 왜 말을 못하고 있겠어? 그것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니 민주당의 수박이 이렇게 창궐을 했던 이유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검찰 캐빈에서 코가 껴가지고 예. 3선 4선 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정치하다 보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대표에 대한 이런 지금 행각을 보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이 요만큼이라도 약점을 잡으면 가만히 놔뒀겠냐 이거 국회의원들은. 그러고 보니 동물들이 다 수사 중이거나 기소가 돼 있어.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네. 그러면 이야 아 금동희님 혹시 그분은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상납 김건희 성상납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장시호 씨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태국에서 뭐 흉흉한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던데. 예. 지금 살짝. 여기 진짜 이거 이 타임에서 우리 최한옥 TV의 활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3만 안 되는. 아니 그걸 왜 여기서 또 해. 여기서 두 번 죽이는 거. 아니 나 가려져 있어. 자 시작. 최한옥 TV의 활약입니다. 이게 바로 취재 연대의 힘이고 3만이 채 안 되는 유튜버들도 얼마든지 확고한 그런 자기의 컨텐츠만 있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지금 확인하시죠. 조 씨의 이제 그 주거를 이제 파악을 한 결과 태국에 머무르고 있다. 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 장시호 씨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해외 체류가 되는 이제 주소지를 적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소가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주소지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비디오워치에서 이제 공개를 했고 이걸 그 우리 저 최한욱 TV에서 그대로 저희는 뭐 이렇게 이제 개인 정보가 될 수도 있어서 실제 거주지는 좀 가렸습니다만 그걸 이제 그대로 아마 공개를 한 것 같죠. 네. 예. 실제로 장시호 씨가 뭐 사실 저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데 이 주소지를 보고 우리 태국에 있는 이 교포, 우리 이 교포 시민 기자분이 직접 저곳을 갔다 온 모양이에요. 예. 그 태국에 계신 분의 제보 내용, 제보가 저희한테 왔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태국에 10년째 살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못하고 토요 집회도 못 나가서 항상 미안한 마음인데 어제 최한옥 TV를 보다가 장시호 태국 주소가 나오는데 제가 사는 동네라서 가보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주소를 그대로 이제 표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가봤더니 파타야 시내하고는 2, 30분 떨어진 곳이고 관광지가 아닌 주거단지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나 하루씩 묵는 곳이 아닌 1년, 2년 단위에 렌트를 하거나 법인으로 사야만 주거할 수 있는 500집 이상의 고급 단지입니다. 입구에서는 경비분이 신분증이랑 차량을 사진 찍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분은 직접 가보셨어요. 네. 놀랍습니다, 진짜. 저도 놀랍습니다. 태국 교민이 최한우 TV. 아, 그 안에 강진국 기자 저런 분인지 몰랐어요. 몇 번을 강조해가지고 그 사진 사살을 합니까? 예. 네. 어쨌든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도 충격적인데 여러분들 한번 뉴타임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궁정 같아. 좀 보여줄까요? 예. 뒷부분 못 봐가지고. 뒷부분 좀 보여주세요. 그 뒤에 조금 이렇게 보면은 탐색해 보면은 그 정문 들어가고 뭐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정문에서 자기 집까지 3분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네. 아, 제가 이제 글로벌 스타라는 거.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다. 예, 뭐 본인이 말한 대로 우주 대스타는 아니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아르케이트 경찰들이 있나? 여기 이제 경비가 저렇게 있군요. 네. 그 실제로 지금 보면 네. 잠시만요. 여기 이제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의리의리하죠.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최상류층들만 살 것 같은 그런. 네, 월세로 500만 원 정도면 태국에서 뭐 저는 뭐 태국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네.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월세 500만 원이면 네. 네. 그리고 지금 게이트에서 살고 있는데 네. 돈이 없어가지고 예, 과실을 하려고 지인한테 과실을 하려고 사채업자한테 그 사채 얻어가지고 궁전 사는 꼴이네요, 저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시호는 추징도 안 당했나 봤는데요. 추징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싹 다 빠진 거예요, 장시호. 정유라가 그렇게 막 통탄해하는 게 어? 우리는 다 돈 뜯기고 그렇죠. 건물까지 다 팔려가고 뜯겼는데 니네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다오. 그런데 안 주니까 그러니까 주기는 좋지만 거지 취급을 하니까 그거 갖고 지금 서로가 싸우고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정유라는 장시호하고 최근에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너 약 좋아하잖아. 어. 약 처먹고 뒤져. 이런 내용으로 예. 참 그 한 가족끼리 참 잘하는 짓들입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